동대구 분기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 잘못했다! 안 돼!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맞나, 여기가? 으아! 달서! 아, 잘못 나왔습니다. 으아!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음 되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500m 앞 산물 분기점에서 달서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유람 톨게이트, 유람 톨게이트 지나가요.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달서 쪽으로 빠집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상매 분기점인 상매 분기점. 상매 분기점 지나갑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군산이 터널. 지났어요. 둔산 IC 지나서 둔산 터널 1터널 2터널 지났어요. 앞에는 이제 도동 터널이죠.
앞에 있구나. 약 1km 앞 복무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졸음쉼터, 봉다리 할 때 복무 졸음쉼터, 복무 졸음쉼터입니다. 약 1km 앞 시속 80km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파군제 IC입니다. 대구공항 가려고 하면 이리로 가야죠. 약 500m 앞 시속 80km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파군제 IC. 하군제 IC 대구공항 가시는 분들로 나가시면 돼요. 대구 외곽 순환도로 타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대구 외곽 순환도로 연경 터널이네요. 연경 터널. 변경 톨게이트가 앞에 있어요. 약 1km 변경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9,800원입니다. 네.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로입니다. 변경 톨게이트. 변경 톨게이트 진입하고 있어요. 잠시 후 변경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9,8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로입니다. 영경 톨게이트 달립니다. 중앙교통단지 서면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서변 IC입니다. 서변 IC. 서변 IC. 서변 IC로 진입했어요. 오, 경사가 장난 아니네, 여기. 아, 코너가 장난 아닙니다.
약 600m 앞 신천대로 북대구 IC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우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앞에서 북대구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대구 북부 조예아동이죠. 여기 대구시, 대구광역시 북부 약 300m 앞에서 북대구 IC 방면 조예아동. 대구광역시 북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조예아동 지납니다. 북대구 IC 톨게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북대구 IC입니다. 북대구 IC. 약 300m 앞 북대구 IC에서 부산, 대전, 북대구 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북대구 IC를 지나서 지금 쭉
대구 톨게이트가 앞에 있죠. 내리갈 때. 잠시 후 북대구 톨게이트입니다. 2차로입니다. 이어서 186m 오른쪽 방향입니다. 북대구 톨게이트 통과할게요.